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주말 동안 조금 바쁘게 지내느라 영상도 제대로 못 챙기고 또 급실방 남해 간 길에 급실방 한다고 했는데 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거는 비공개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아이 얘기도 할 겸 또 더워지고 있으니까 또 제라늄 관리 얘기도 할 겸 자랑 아닌 자랑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 소박한 다육맘 즉 소다맘과 야생화라는 채널을 가진 조금은 제가 유튜브 하기 하면서 만난 좋은 친구가 여기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. 정말 5시간 막 달려도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또 길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게 먼 길을 저에게 달려와서 어디 가보고 싶냐고 하니까 남해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남해 하면 또 멸치랑 콩이랑 님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또 안 찾아뵐 수가 없죠. 또 우리 다육맘들 식물맘들이 가까이 가게 되면 또 꼭 들려보고 싶은 그런 곳이라 저도 이전에 뵌 적도 있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해서 들렸습니다. 또 이렇게 정말 예쁘죠. 저는 이 아이 보고 처음에 페추니아 꽃인 줄 알았어요. 겹샤피니아 뭐 그런 꽃들 느낌이 똑같죠. 너무 비슷해요. 제라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이쁩니다. 그래서 예쁘다.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. 색깔이 조금 다른 아이랑 꽃은 비슷한데 색깔이 다른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. 근데도 제가 예쁘다 했더니 또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주시면 또 제가 또 넙죽 받아오잖아요. 받아와서 제가 또 분해 이제 요즘 분갈이 할 때는 연탄갈이 형식으로 많이 하죠. 많이 털지 않고 제라늄을 저는 어린 그 산모기들 할 때도 그냥 거의 연탄갈이로 그냥 사이즈업 시켜주는 분갈이를 많이 하거든요. 요즘 더군다나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슬립분에 한 14cm 슬립분에 이렇게 분갈이 사이즈업 해주고요. 바쁘셔서 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제가 레드 판도라랑 같은 사이즈에 화분에 앉혀줬어요. 그리고 또 키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 잘랐어요. 여기 한 세 개인가 잘라가지고 지금 삽목을 해놨고요. 또 이렇게 외목대 형식으로 키우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요 잎은 또 너무 아까워서 자르기는 너무 또 어리더라고요. 요런 거 너무 어리면 요즘 같은데 봄 같으면 또 삽목을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시기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. 너무 어린 아이들은 삽목하면 녹아버리기 십상이거든요. 요즘은 삽목할 때도 약간 튼튼한 가지를 삽목해야지만 삽목 성공률이 높답니다. 이렇게 너무 예쁘죠. 그래서 이 가지도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이 가지까지 정리를 해줄까 아니면 위로 받침대를 올려줄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입장도 굉장히 튼실해요. 원래 입장이 튼실한 아이들이 요즘 또 끊임없이 이 제라늄들이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이제 여름에 체력 충전도 해야 되고 또 꽃을 안 보자니 또 그것도 아쉽고 꽃은 딱 올라오고 요 송향기 이 아이가 송향기 요거 10cm 풀분입니다. 보통 뭐 약간 여긴 연질분은 아니지만 딱딱한 분이지만 10cm 분에서 이렇게 얘도 꽃임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꽃볼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랍니다. 제가 손에 잡아 볼게요. 이게 첫 꽃이에요. 이 아이가 삽목이로서 첫 꽃이고 또 꽃볼을 세상에 몇 개나 달아 올려주는지 제가 잘 먹인 것도 없건만 이렇게 꽃볼을 많이 올려주네요. 송시 집안 제라늄들이 꽃을 예쁘고 많이 올려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제라를 많이 키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라 고수님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짧은 제라
키우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. 요즘 막 이제 날씨가 저희 지방에는 건조해요. 건조한 편이에요. 어제 그제 저기 윗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또 뭐 그 엄청나게 뭐 많이 천둥 번개도 치고 또 인명 피해까지 났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지방에는 지금도 밖에는 지금 쨍쨍해요. 주말에 비 소식이 예보는 있었는데 예보는 간데 없고 비는 안 오고 완전 더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겨순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온 아이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컸으면 이렇게 이제 제거해서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하면 삽목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삽목은 제가 해보니까 뭐 거의 잘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름에 통풍이 잘 안 되면 지금은 여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낮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저 이제 삽목할 때도 너무 물을 많이 주기보다는 약간 까실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꽃을 햇빛을 너무 쨍쨍한데 두면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. 꽃불을 만들고 나면 여기 방근을 옮겨 주시면 꽃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고 얘들도 힘이 덜 들 거예요. 우리 국민이 꽃불 좀 보세요. 요것도 삽목인데 정말 완보를 만들어 줬어요.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네요. 그죠? 저는 그래도 요런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. 봄나렌 이라는 아이예요. 색감이 참 예쁘죠. 요런 삽목이들은 저는 오히려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해요. 너무 조금 나이 든 아이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면 이거 저도 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목질화가 많이 된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청춘의 아이들이 체력이 좋듯이 이런 아이들 특별히 잘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과습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말라도 힘들고 그렇죠. 밑에 이렇게 통풍 잘 되도록 입장들 시원시원하게 좀 대주고요. 저는 요런 아이들은 뭐 크게 오히려 걱정을 안 합니다. 지금 햇빛을 간접 햇빛이라도 부지런히 쬐줘서 얘들이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. 끊임없이 피워줍니다. 요 아이도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요. 색감이 굉장히 조금 독특하고 이쁩니다. 수영 이대로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. 뭐 외목대도 외목대고 요런 아이들은 또 요런 아이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진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피치 클라우드라고 하셨어요. 우리 구독자님께서 꽃을 너무 많이 보여줘 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꽃 보여준 지 엄청 오래됐죠.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정말 제가 꽃대는 꽃 지자마자 이렇게 잘라주거든요. 근데 끊임없이 지금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예쁩니다. 근데 아까워서 진짜 꽃 자르기가 힘들지만 정말 곧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습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해줘야 되겠죠. 미스 로즈도 꽃인심이 굉장히 좋아요. 요거 삽목이 목질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. 저의 유일한 등 하나 달린 그 식물등인데요. 이거라도 비춰주니까 얘가 더 예쁘게 꽃을 피워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창 안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간접 빛이라도 지나가는 빛이라도 비춰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체력이 있어야 그죠? 사람도 체력이 있어야지 여름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.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햇빛이 받아서 정말 얘가 까만 진짜 얘 요 잎은 독특하게 까만 아이 같아요. 근데 햇빛을 비춰주니까 더 색감이 짙어지네요. 한 줄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초아화인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우리 다육이들도 제라늄들도 좀 여름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여름 대비해서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통풍과 물 관리인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울 거 고수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합시다.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정보 또 열심히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멸치랑 콩이랑 언니 제가 갑자기 막 찾아뵈서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데요.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좋은 인연들과 이렇게 함께 뭐 만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도 저에게는 그런 힘이 되시는 분들입니다. 한 분 한 분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